네, 바로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열창한 77세 지병수 할아버지의 방금 모습을 보신 겁니다. 방송이 나간 뒤에 종로 할담비 미쳤어 할매라면서 폭발적인 반응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솟는 인기에 미쳤어의 주인공인 손담비 씨도 할아버지 감사해요라며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소식 이후에 이 노래가 나와서 또 아주 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병수 아버님 한번 만나면 저희들이 한번 정말 어렵게 연결을 했습니다. 어르신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혹시 저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죠. 예. 저도 이때까지 이 나이 때 혼자 살고 있었지만 재동 씨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선배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예. 아버님 저 인기가 아주 뭐 아주 지금 난립니다. 온나라가. 예, 그러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기분이? 기분이 아주 업이 됐죠. 예. 옛날에는 이런 걸 못 느꼈는데, 예. 이번에 노래하고 나서 그 어르신들 그 하는 거 즐겁게 보시고, 예. 즐겁다는 거 그걸 느껴가지고, 참 이게 참 보람이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뵙기만 네. 봬도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 웃음이며, 아버님 표정이며, 뵙기만 봬도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조끼는 누구 겁니까? 조끼는 이제 제 건데요. 그냥, 예. 그냥 빨간 거 갖고 입고 나와서 하면 좀 잘 나올까 봐.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미쳤어 말고 또 즐겨 부르시는 노래 예.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한 곡 오늘 저 이제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이제 뭐 저기 뭐 인디안 여행처럼 흔들려도 있고, 예. 박진영 허니도 있고, 예. 뭐 티아라의 러비러비도 그걸 다 아는데 예. 그냥 오늘은 예. 그냥 흔들려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연 노래 흔들려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채연의 흔들려 예. 예. 할까요?